안녕하세요. 채썸TV란입니다. 자, 목이 좀 괜찮아져서 영상을 두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김필수 교수님과 PLC 완속 충전기 관련 내용이고요. 지금 대형 유튜버들이 앞다퉈서 김필수 교수님과 PLC 완속 충전기의 유착 관계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실제로 실명을 까서 김필수 교수님을 지칭을 하고 있고, 또 소송이 무서워서 그런지 약간 좀 그런 채널들은 실명은 까지 않으면서 저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도 김필수 교수님이 언론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데 대한 내용은 몇 차례 전달을 드렸죠.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 충전을 하지 않으면 불이 난다, 뭐 이런 내용들요. 그런데 이 PLC 완속 충전기와 김필수 교수님의 관계,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츠의 화재가 난 게 8월 1일입니다. 8월 달에 불이 났는데, 자, 2024년 7월에 전기자동 자 완속 충전 시설 보조 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 지침이란 게 환경부에서 배포가 되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신청서인데 여기 보시면 화재 예방형이라고 최초로 언급이 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예방형이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PLC 충전기예요. 그러니까 2024년 7월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 그러니까 PLC 충전기는 완속 충전 시설 설치 신청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PLC 충전기에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하는 건 역시 이미 7월달에 완성되어서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 이거랑 관계없이 김필수 교수가 유착관계가 있어서 PLC 충전기를 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일반 충전기랑 PLC 충전기의 금액 차이는 10에서 15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를 40만원을 더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벤츠 화재가 없더라도 앞으로는 PLC 충전기가 설치가 될 거였어요. 왜냐면 보조금이 40만원 차인데 두 기기 가격이 15만원 차이라고 하면 PLC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 25만원의 추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벤츠 화재와 관계없이 2024년 7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설치 운영 지침이 나온 이후부터는 PLC 완속 충전기가 일반 충전기 대비 더 설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면 금전적으로 25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인데 김필수 교수님과 PLC 완속 충전기 납품과의 뭐 유착관계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팩트로만 판단을 하시고 팩트로만 까시면 됩니다.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정보 까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몇 차례 영상을 제작을 드렸는데요. 이 PLC 완속 충전기 납품과 관련해서 유착관계가 있다, 이건 상당히 조금 위험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보조금 운영 지침이 먼저 나오고 벤츠 화재가 발생을 하고 김필수 교수가 언론에서 PLC 충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타임라인입니다. 자, 뭐 물론 지금 김필수 교수님이 미운 털이 박혀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싫어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까더라도 팩트로 까야 되고, 뭐 지금 대형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타임라인상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금액적으로 봐도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하는 게 충전기 업자나 설치 업체에서 보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 25만원 정도 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일반형과 화재 예방형 충전기 사이의 금액 차이는 15만원 정도 나는데, 이 PLC 충전기 설치를 하면 40만원까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 업체나 충전 사업자나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채썸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